이름 어려운 친구. 감사합니다. 한테. 이거 어떡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이에요. 오늘은 신인의 집들이 시즌 2 두 번째 손님이 오는 날입니다. 오늘 두 번째 손님은 바로 3대장 도윤이라는 제 동갑 친구랑 도윤이 여자친구인 화경이 둘이 옵니다. 아 그리고 상목이도 와요. 이렇게 네 명이서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도윤이랑은 안 지 그래도 꽤 됐어요. 2년? 3년? 여기서 강릉 여행도 같이 가고 보드게임 종종 하고 아주 종종 만나는 제 동갑내기 친구들인데 뭐가 먹고 싶냐라고 물어봤는데 학교를 중국에서 다녔었는데 갑자기 마라탕 이런 게 먹고 싶다고 꼬바로우도 같이 해주려고요. 꼬바로우는 기능성 식품을 사서 소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시간이 난다면 디저트인 초코 퐁당우 쇼콜라도 같이 해주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들이 영상 댓글을 봤는데 화장실을 왜 공개 안 해주시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화장실을 시원이랑 안 찍었더라고요. 화장실 꼭 없는데 요 친구는 오늘 오는 도윤이가 사준 코쟁이 이거 이렇게 코 이렇게 콧물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콧물이 나와요. 이제 비누를 저렇게 짜라고 해준 건데 이거 장식품으로 먹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붕어 있죠? 요 붕어도 도윤이가 사줬습니다. 자 오늘은 마라탕이어서 마라탕 소스를 샀고요. 이거는 하우츠 마라 소스라고 해서 후기가 나쁘지 않아서 한번 사봤고 사실 저는 오늘 마라탕을 처음 만들어봐요. 만들어보지 못해서 한번 이래저래 검색을 해봤더니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중국 당면 오지게 불려놨고요. 이거는 이렇게 되어있는 포주부? 이거 말고도 그 외에 뭐 군모자 당면이면 뭐 되게 많잖아요. 중국 재료가 다 막 일주일 막 5일 막 이렇게 걸린다 그래가지고 일단 배추 이렇게 이 정도 크기면 될 것 같아요. 배추는 진짜 좋아할 것 같아서 배추는 좀 많이 하려고요. 그 다음에 버섯. 버섯도 빠질 수 없잖아요. 3대장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도윤이가 중국 학교를 다닌 걸 알고 계셨습니까? 그냥 도윤이가 중국어를 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잘하겠죠? 청경채 여기 끝부분만 후추 여기 또 이렇게 요런 느타리 버섯도 같이 넣어줄 거고요. 이렇게 씹는 맛을 줄게요. 소세지는 무조건 많이. 소세지 싫어하는 친구가 없어. 소세지 귀엽게 이렇게 오징어로 만들어드릴게요. 맛은 똑같지만 또 보는 재미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음식이 먹을 때 예쁘면 또 보는 맛도 있으니까 잘라주시면 더 좋아하겠죠 친구들이? 혹은 이렇게 칼집 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뭐 상목이는 저희 집에 이사하고 나서 많이 왔지만 도윤이랑 화경이는 친구 집들이가 처음이래요. 그래서 저 엄청 설렌다고 막 그러더라고. 와 양이 너무 많은가? 여기에 플러스 새우. 새우는 냉동새우고요. 물에서 넣어서 살짝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준비가 끝났어요. 지금 몇 시죠? 바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골국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골국물도 같이 샀고 500g에 물을 좀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저는 1000g, 1000ml 넣었어요, 1000ml. 이 친구 맛을 제가 잘 모르니까 일단 한 팩만 넣을게요. 한 팩 넣어서는 약할 것 같긴 한데 한 팩만. 되게 불안하게 오늘 흰 후드티를 입었네? 와, 바로 빨개지는 거 봐. 매운 맛 소스일까? 걱정되네, 살짝. 오랜만에 퐁당우 쇼콜라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퐁당우 쇼콜라는 이쪽에서 만들도록 할게요. 일단 요 친구가 지금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지?
와, 씨, 다쳤어. 잠깐만! 아! 아, 쉣! 아, 진짜! 더 70. 너무나도 말랑말랑한 버터. 안 돼! 화경이는 분명 디저트를 좋아할 거고, 도인이는 3대장에서 희한한 거 많이 먹으니까 좋아할 거야. 손목이는 빵을 안 좋아하지만, 맛있게 먹어달라면 맛있게 먹을 거야. 뭐지? 이거는 밥 다 먹고 바로 전자레인지로 데펴서 주면 되는 거여서 그냥 반죽 준비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집에 손님이 오신다면 한번 이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구매한 꼬바로, 찹쌀 꼬바로를 주문해봤고요. 뭔지 전 이게 되게 내수 먹게 양이 적은 것 같거든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초콜릿이 아주 잘 녹았어요. 녹인 버터 넣고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가루를 넣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반죽은 좀 이따가 애들 밥 다 먹고 이거를 이제 떠서 구워주면 되거든요. 자, 여기에 감자를 먼저 조심스럽게 넣어줍니다. 너무 많은가? 안 많아, 안 많아. 이게 뭐가 많아? 충분히 먹어, 충분히. 큰일 났다. 넘칠 것 같은데? 아니야, 아직 몰라. 왜냐면 숨이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 고기랑 새우랑 숙주 넣고 감 맞추면 새우 당면은 마지막에 넣고 요 친구 넣어줄게요. 요 이름 어려운 친구. 아, 넘칠 것 같아. 요 마라소스 반만 더 넣으려고요. 요 정도만. 당면 넣으면 포화 상태 될 것 같은데. 아래터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 왜 이렇게 이뻐? 아래터니 뭐야? 아래터. 인사, 인사해. 분에게는 선물이 있어요. 제가 좀 정리 도와드릴게요. 맞아요. 그게 저의 선물이었어요. 역시 신상식 씨는 너무 저를 잘하네요. 기름을 두르면 뭘 해야 된다? 스마일 친구를 꺼내야 된다. 하이. 어, 마늘로 파마함. 마늘을 먹어. 마늘을 먹고. 몇 시야 상모가? 케첩 조금 넣고. 얘 오늘 왜 이렇게 귀엽죠?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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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아. 야, 나 진짜 깜짝 놀란 거 있거든? 오, 인사해줘요. 뭐요? 안녕하세요. 근데 너무 많이 한 거 같아서 다 먹어야 된다? 아니, 저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진짜 물 많이 두 개인데? 나 집이 깔끔하다는데. 그러니까, 구경하세요, 구경하세요. 아니, 내 거 나가지. 왜? 야, 내가 그거 넣었어. 너 코드 있어요, 코. 어? 코.
와, 이거 뭐야? 나도 몰래. 아, 여기구나. 진짜로 말할게요. 진짜로 와서 니네들이 해달라는 거야. 뭐지? 아니, 맞는데. 맞잖아! 야! 그래, 진짜에서 봤어? 마라탕 써. 마라탕 꺼바로 왜. 와. 하경이도 밥 다 안 먹었지? 안 먹었지? 확실한 거 달라? 진짜 오늘 형 누나도 그거 해요? 뭐? 침대. 어, 해야지. 침대 경험. 이거 아빠 원래 들어가는 거 아니지? 맞아. 원래 그... 내가 좀 이따 소개시켜줄게. 일단 앉아. 여기 일단 해. 누가 먼저 다녀왔지? 그 스팸? 어, 스팸. 오늘. 야, 뭐야 저거. 그니까 장난 아니야. 진짜 와이프 했다니까. 뽕 미친 거야 완전. 이거 뭐야? 꼬바로우야? 꼬바로우네. 어? 형이 잘못했죠? 나 진짜 잘못했어. 진짜. 나이가 할 줄 알았어 솔직히. 나는 이 유튜브 가기 딱 잡혔다. 아, 유튜브 가게 아니 니네들 그렇게 난리 쳤잖아. 나 유튜브 때문에 한 거야. 미워했네. 별거 다 해달라 그랬는데. 근데 이거 해본 적 있어? 없지. 와, 처음 해보는. 그 신경 그치? 우리가 또 경험을 선사하는 거야. 내가 진짜 신이언즈들한테요 이런 거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나를 통해서 지금 나대고 있어? 형 오디오에 담으려고 발색 와 너무 많은데? 들 수 있어? 야 야 미쳤다 그러네. 아니 무슨 대꾸가 필요해. 이거 완벽한데? 네 개? 응 네 개 써야 돼. 야 먹방 유튜버들 너네 집 와가지고 이거 도전하면 되겠다. 형은 언제 왔어? 저 한 30분 전에 왔어요. 아, 도와준 게 아니야? 같이 한 게 아니야? 저도 집 손님인데요? 아 나도 같이 했다는 거 됐지. 아 그게 아니구나. 맛있겠어요? 먹겠습니다. 맛있겠어요. 내가 먼저 먹어야 되나? 어 먹어줘. 감신들 중국에 살았다고 마라탕 먹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니까 저에게 부담감을 주셨잖아요. 먹어봐. 아 근데 이거 다 같이 먹어. 왜 이래. 진짜 맛있어. 맛있어. 안에 중국 당면도 있고 맛있어. 뭐야? 아 맛있어. 어떻게 했지? 맛있는데? 꽤 중국 맛이 나요. 마라 향도 나고. 이거 다 먹어? 시원하다. 근데 매운 거 못 먹잖아. 말고도 분모장 당면이랑 막 너희들이 알만한 그런 거 다 넣으려고 그랬는데 계속 오래 걸려가지고. 사실 분모장은 잘 안 먹었어. 아 진짜? 아 이거 근데 화경이가 좋아하는 무기버섯이 좋네. 아 그거 없어요. 화경 어떡해? 아 왜 그렇게 말해. 없어도 되거든. 아 나는 나는 없어도 되는데. 아니 없어도 화경이 아 나도 없게. 근데 무기버섯 뭐나? 아니 나 이 버섯도 엄청 좋아해. 아 화경이 무기버섯. 야 근데 이게 정상보다 비엔에서 이거는 이렇게 자르고 아까 그것도 문어 있었는데. 헐 너가 나의 그걸 알아줬구나. 정정이야. 아주 정성이 들어갔다 정성이. 진짜. 중국에서 마라탕을 자주 드셨어요? 중국에 이렇게 마라탕이 없었어. 없었어? 아니 없었어. 뭐지? 마라탕은 없었어. 하이엔 하이엔 별로 안 짰어. 오늘 몇 시에 밥으로 해야 되는 거 같아? 먹을까? 오케이. 안 갈까? 일단 비워놨어. 안 간다고? 우리만 데뷔한 거야? 다 깜짝 놀랐는데? 내가 무식다. 쉐어하우스? 방이 선생이니까 하나만 댓글래! 왜? 쉐어하우스! 이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시작한 거야? 작년 하면 재밌어. 안 뜬 거야? 내 손맛이 좀 들어갔지만 이해하렴. 아이스크림 많이 넣어줘요? 신상목 씨는요? 이런 것도 신경 안 쓰지. 그냥 괜찮아 안 들렸어 별로. 너는 또 어디서 배웠어? 호족과잖아. 공돌이를 좋아해. 아이콘 아이콘 아이언이 귀여워. 빵 자체는 이거 그거죠. 홍당무 초콜라. 맞아. 홍당무 초콜라? 아니야. 너 왜 웃기고 하는 거래. 야 완전 촉촉해. 맛있어. 전자레인지는 조금 살짝 네, 아 근데 진짜 좋아해. 근데 이거 진짜 좋아해. 도윤이는 원래 빵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는 원래 디저트를 잘 안 먹긴 해. 더 먹겠지 줘. 맛있어요? 더 먹겠으면 줘.
아니 억지로 먹지 마. 억지로 먹지 마. 왜? 네, 나는 이게 의문이야. 나 진짜 많이 먹거든. 아이스크림 먹었어. 아니 아니. 나는 항상 그게 의문이야. 디저트는 먹어도 먹어도 안 없어져. 가성비가 뭐죠? 아니 오유 생긴다니까 이거 진짜로 내 거 이상해. 뭐지? 너도 먹어봐. 아니야. 다 먹어도 돼요. 잘했네. 아니 진짜 다 먹어도 되더라. 나 싸갈래. 안녕. 와 야 이거 뭐야? 일단 누워봐 일단. 아니 야 물가에서 빠져들어서. 오. 괜찮아 이제. 이거 엄청 생겨. 야 괜찮아. 이거 뭐 유산균이랑 무릎냉이버섯 몰라? 아. 그리고 양배추환도 먹었고. 여기 그건데 약간 뮤비 촬영장인데. 야 네. 귀에 켜졌고. 오. 오 이거 뭐야? 오 이거 그거다. 저희 신혼집을 소개합니다. 저희 신혼집을 소개합니다. 천사인 상목이가. 야 너 왜 가냐 갑자기. 아, 이거 줄 서는 거야. 저희 하나 순서 맞다. 줄 쓴다고? 줄 쓴 거야. 원래 집주인은 이거 그냥 쉬어야 되는데. 맞아. 아니야. 어? 누나. 뭐지? 너무 귀엽게 나오네. 자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선물을 하나 줄게. 선물. 이사하고 이제 다시 리프레시하라는 마음에서 사주 생활. 이거 보면은 하루 일과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일 적으세요. 자 이거는 집들이 선물. 요즘 핫한. 진짜 핫한. 공돌이야. 예쁘지? 공돌이. 여러분.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잘 어울리죠? 이거 세트야 세트. 이래서 공돌이 브랜드. 맞아? 너무 귀엽다. 그 다음은 이거. 그리고 이건 너 거. 저는 왜요? 아 이거 왜? 와 보리. 어 그 이거는 이제 포스트 시리얼을 위한. 우와. 어. 맥주. 그리고 또 이거. 이거? 아. 우와. 요. 정말 야 너무 고맙다. 아 진짜 불러줘. 어 진짜 불러줘. 야 나는 너야 나한테 마라탕을 말했잖아. 뭐 하는가? 왜? 난 요리 좀 하고. 아, 바지노. 아, 오지마. 아, 왜 이래 바지를? 뭐지? 이걸 가면 어떡해. 색깔을 모르겠어.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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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징글벨. 아, 미안. 아, 망했다 이거. 망했다. 뭐야 이거? 어? 아! 너 왜 이리 싫어? 가져가야지. 어! 나 이거 너, 옆에! 너 옆에 줬잖아 내가 이거! 여기 옆에 옆에! 야! 야! 아 잠시만 말이야! 나 진짜 배고파. 내 간이 어떤지 모르겠다. 맛있어. 버퍼야? 버퍼? 맛있어. 지금 몇 시죠? 현재 시각 5:45. 와. 영화 보고 수다 2시간. 게임도 안 하고 수다 2시간? 아 죄송합니다. 어떠셨나요 선생님들?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밥 너무 맛있었어요. 배고플 틈을 안 주시는 신인님. 아 저희 원래 텐션 높은데 지금 새벽 6시만 이제 씻고 자고 그래야 됩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세 번째 손님 기대해주세요. 아니요 두 번째만 기억해주세요. 오늘 음식 뭐지? 마라탕. 잘 먹었습니다. 아 뭐야.